군사 강남 콜뛰기를 찾게 됐던 아 저희 방송 출연하셨던 네 아니 5달 만에 아니 왜 이렇게 늙으신 겁니까? 예 네, 선생님 발남자가 됐어요 발남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? 교통사고로 나면은 보통 뒷목 부서잡고 아 되는데 이 사건은 좀 다르거든요. 지금은 그 보험금 청구가 목적이지 예. 그 불필요하게 경면 사고에서 차주와의 마찰을 빚어서 그 보험 사기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 어차피 목적은 보험금이기 때문에 그 차주하고는 뭐 이렇게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. 예 맞습니다. 교통사고 발생 이전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일상적으로 당하면 잘 모를 거 아닙니까? 아 그럼요. 보험 사기에 있어서 그 유형을 알아야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 이야, 그럼 이 유형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유형을 알아보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? 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. 준비 PD가 한 것 같은데.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자동차 보험 사기. 그 유형을 알아야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잘 보셨죠? 이야, 지금 이 사고 난 거 아닙니까? 예. 야, 지금 불이 나고 있거든. 연기 나는데 터진 거 아닙니까? 이야, 이게 제작비 아끼려 했더만. 아낄 걸 안 아끼고 이런 걸 아끼고 있구만 이게 참 이게 네, 굉장합니다. 자동차 보험 사기 완전 정복. 먼저 차량을 이용한 사기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사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뒷차의 잘못 아닙니까? 보여지는 것은 그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해서 추돌한 단순 사고로 보여집니다. 예.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? 잘 보십시오. 이게 문제입니다. 차선을 변경해서 급제동을 네. 하는 흰승용차 갑자기 멈춰서 뒷차에 충돌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. 저 조심하셔야 되겠네. 아무것도 없는데 잘 지나가다가 갑자기 섰다는 거 아닙니까? 예 맞습니다.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? 아 위험하죠. 사람의 그 생명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요? 살인죄까지도 살인죄요? 예,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셔. 와 그럼 만약에 우리 차가 지나가다가 앞에 어린아이나 강아지가 지나가가지고 놀래가지고 끼익 하면은 그것도 사고 유발입니까? 아닙니다. 그 전혀 그 급제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제동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고의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. 와, 또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? 하하, 야 최원정이 만나갖고 한 잔 더 해야 되는데, 최원정이 이발이다. 어떻게 보고 마셔줄 차이고. 다음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는 사기입니다. 유흥가나 교통법규 위반 지역에서 기다리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건데요. 절대 안 돼요, 엄청. 대낮인데, 그죠? 노리는 사람들이 네. 저거는 뭐 저 사람도 잘못이에요. 그죠? 그렇죠. 두 분 다 잘못이에요. 먹잇감들 네. 지수하지 말아요. 그럼요. 네. 아이고. 빨간색 화살표를 주목하세요. 좌회전 신호 대기를 하다가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마자 꼬리 물기 한 차량에 고의 충돌을 유발하는 유형. 가해자의 블랙박스에는 수많은 사고들이 녹화되어 있었는데요. 아이고. 일부러 저러는 거죠. 같은 장소에서 어머나. 과실이 있는 차량들만 노리고 사고를 내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. 어휴, 정말 범인들 강 크네요. 네. 하지만 경찰에 다 잡혔습니다. 자동차 누구도 아니고. 그러니까. 다음은 먹자 골목 같은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. 좌회전 조심해. 좁은 도로에서 장애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사기범들이 이때를 노립니다. 그렇죠. 저런 거 있으면 조금 어쩔 수 없이 넘게 되잖아요. 올라갈 때 예. 기다리고 있다가 저렇게 덮치는 거죠. 이 차를 잘 보십시오. 앞에 정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는데 이때 바로 충돌합니다. 와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하네요. 그럼 아까 그 뭡니까 그 먹자 골목으로 출근한다는 그 양반들은 어찌 된 겁니까? 그 영등포 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에 의해서 저는 다 체포가 잡혔습니다. 잘 잡혔네. 화곡동 먹자 골목에 가해자들이 잡혔다는 소식에 달려간 제작진. 담당 형사는 사건 서류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. 이게 다 그 관련 서류인가요? 예. 네. 와, 굉장하네요. 피의자들이 그동안 받은 보험금 서류만 이만큼입니다. 잘하지 않습니까? 야, 저게 다 돈이에요. 또 중학교 동창생 5명하고 동네 후배 1명, 총 6명이 이제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를 한 건데. 사건은 중학교 동창생들의 합작품. 이 동네 오랜 친구들은 서로 호흡도 척척 맞았습니다. 97회에 걸쳐서 7억 1,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훔쳐. 이게 어마어마하네요.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많이도 챙겼다. 3억 4천 정도입니다. 네. 뭐 월급보다 더 많이 나갔다고. 월급도 많죠. 별다른 직업 없이 먹자 골목으로 출근을 하다시피 한 두 사람. 한 사람은 1년 넘게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.